경춘선 낭만열차와 도심여행이 복합된 새로운 관광상품이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TV 뉴스 조현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장하는 동해안 각 해변이 피서객 맞이를 위해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강릉 정포 해변에서는 전국 최초로 에어매트를 이용한 아쿠아 에어랜드가 운영되고 고성 화진포 해변에는 농어촌 테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주차 요금을 지역 사람 상품권으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올 여름부터 해수욕장 명칭을 해변으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 오늘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의정부 지국을 연결합니다. 송호근 기자. 네, 의정부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보천 호명골은 지역이 호리병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6.25 당시 두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국군 애들이 무서워서 무섭지 그럼. 6.25 당시의 군 기록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됩니다. 최전 초기 당시에 7사단 국군들의 유해와 이후 51년 4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중공군들의 충계공세 때 이 지역으로 수많은 또 중공군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때 교전이 아주 치열했던 것으로 어렴풋한 증언에 따라서 이름 없는 골짜기를 누비는 병사들. 점심은 주먹밥 한 덩이로 그치기 일쑤입니다. 발굴 작업이 대개 험한 산속에서 진행돼서 보급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